옛날에 축농증을 요즘은 부비동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비동염은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치료가 될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비동염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비동염이 이마와 코 주변에 이 부비동 안에 세균이라든지 곰팡이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 점막은 부어올라서 안에 있는 가래담, 즉, 눈 같은 것이 배출되지 못하고 누런 콧물과 코막힘, 그리고 미열이 동반되면서 코 주변과 이 앞니마가 지끈거려서 굉장히 힘든 것,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걸 부비동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더 진행이 된다면 이 후각 자체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 뇌의 열이 찬 것도 이 코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집중력 자체가 떨어져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급성으로 좀 심하게 온 경우라면은 항생제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를 쓰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굉장히 코가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 항생제를 자주 쓸 수밖에 없겠고, 항생제를 자주 쓰다 보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를 좀 높게 쓰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쓸 항생제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항생제를 어떤 걸 먹어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수술 후에도 코갈이는 다시 또 차오르기 때문에 심지어 수술 후에도 다시 항생제를 써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도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만성적으로 부비동염이 재발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 일단 체력이 좀 떨어져 있거나 힘이 없거나 밥을 잘안 먹거나 이런 애기들이 부비동염이 좀 자주 오지 않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허약한 아이들이 부비동염이 오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잘 노는 아이들이, 의외로 속열이 있는 아이들이 부비동염이 많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체력이 좀 있는 아이들이 부비동염이 생기는 이유는 감기로 냉기가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맑은 콧물이 생기죠. 근데 우리 몸이 양기가 부족해. 즉, 좀 냉해. 그러면 맑은 콧물이 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맑은 콧물이 되다가 점차 몸에 저항열이 발생하면서 콧물이 좀 되직해지고 등가래로 발전하면서 감기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속열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맑은 콧물이 금방 노란 콧물로 보태지게 되어요. 콧물이 생기는데 속의 열에 의해서 이 가래가 농축돼가지고 노란 콧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란 콧물은 좀 점성이 있다 보니까 코 밖으로 배출이 잘안 돼. 코 안에 좀 쌓여가. 근데 이 아이들이 양약을 먹고 코갈이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점막이 보호라서 코갈이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 그러면 이 부비동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거기 안에서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라든지 곰팡이균이 기생하면서 점점 염증은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이 오르고 여기가 뻐근해지는 것이고. 노란 콧물이 그럼 그렇게 생기는 거네요. 그런데 왜 항생제를 먹고 고치는데 다시 또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항생제로 병을 고쳤다는 것은 내 면역이 고쳤다는 거야, 아니면은 다른 외부의 물질이 이 세균을 처치했다는 거야? 외부의 물질이 이 세균을 처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온 세균은 항생제로 처리를 해서 없어졌어. 그러면 내 몸에 면역계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감기가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리고 또다시 염증이 생기고 노란 콧물이 발생했어. 그랬을 때내 몸의 면역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 이겨내겠어. 못 이겨내죠. 그렇지. 그 전에 한번 싸워봐서 면역계가 좀 세졌다면 모를까. 이미 외부에서 싸워서 내 몸에 면역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면역계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힘을 부치겠죠. 그래서 또다시 항생제를 쓰지 않고서는 다시 낫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항생제를 자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세균은 죽였어. 근데 세균을 죽이면 우리 몸은 곰팡이균이 다시 기생하게 돼요. 그래서 항생제를 자주 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제는 세균이 아닌 곰팡이균이 들어와서 곰팡이약을 써야지만 이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항생제를 쓰는 아이들은 이제는 한 곰팡이약과 항생제를 번갈아 쓰면서 염증을 계속 내 스스로의 면역이 아닌 다른 외부의 도움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생님, 그러면 항생제를 쓰지 않고 부비동염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누런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면서 또 열이 나잖아요. 그럼 우린 겁이 나니까 애기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또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런 콧물이 난다고 다 부비동염은 아니에요. 또 그래요? 열이 나면서 누런 콧물이 있다 해도 다 부비동염은 아니고요. 반드시 부비동염은 암니마 쪽과 이 코, 이 부비동 쪽에서 염증이 차오르면서 뻐근해지는 통증. 그리고 굉장히 무력해지죠. 따라서 열이 나고 누런 콧물이 난다고 부비동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누런 콧물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 항생제가 아닌 예를 들어 생리식염수를 써서 이 코가래를 조금 묽게 하면서 배출되기 쉽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습기를 틀어 코가 농축되지 않게 도와주는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 음료를 마시거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순간 몸의 온도가 내려가서 몸이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동으로 내 몸에선 다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런 콧물이 나고 열이 날 때는 아이가 더워하고 찬 걸 땡겨 하더라도 찬 거를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아, 선생님 근데 애들은 뜨거운 물을 먹이기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뜨거운 물을 먹어라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미지근한 물을 먹이면 좋고 특히 냉장고에 있는 물을 좀 내놨다가 먹이는 게 제일 좋고 혹시 차가운 물을 먹더라도 입에서 오물오물 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면 그때 넘겨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밥 먹고는 약간 차가운 물을 조금은 마실 수 있지만 빈속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면 인체의 열 에너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게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항생제 치료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는 가습기나 식염수로 코 청소를 해주면 되는데 이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어요? 아이들이 열이 납니다 또 누런 콧물이 생깁니다 했을 때는 한방 과립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요. 특히 간과 위장의 열을 약간 식혀주면 아이들이 좀 평소 때 열이 있는 걸 약간 식혀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폐의 열에 의해서 누런 콧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의 열을 식혀주고 가래 납을 약간 삭혀주는 약제를 써주고 약간의 찬 냉기가 들어온 것을 발산시켜주는 약을 써주면 누런 콧물이라 열 증상은 금방 해결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럼 누런 콧물 말고 진짜 부비동염은 어떻게 치료해요? 열나고 막 좀 뻐근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는 한번 과립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때는 한약으로 제대로 된 약초의 용량을 가지고 이 부비동염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특히 간과 위장열을 완화시켜주는 시호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천화분의 용량을 제대로 써야 하고 폐의 열을 내려주는 황금이라는 약도 제대로 써야 하고요. 그리고 가래담과 이런 습담들을 없애줄 수 있는 백출, 복령, 진피라든지 반아라든지 길경이라는 이런 가래를 좀 삭혀 없애주는 약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약간의 이 냉기를 발산시켜주는 약으로 강활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백지라는 약을 적당히 써주면 부비동염은 초기에 금방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급성으로 오는 부비동염 말고 만성으로 오는 부비동염도 그렇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약국에 있을 때 한 13살 된 여자아이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평생을 부비동염으로 고생했대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항생제 치료를 그렇게 다녔대. 한 3년 정도 치료하고 나니까 이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다가는 끝도 갓도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나이 들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치료 방법을 바꿔가지고 한의원을 간 거야. 자기한테 맞는 한의원을 검색해가지고 그 한의원에서 부비동이 올 때마다 그런 치료를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 달이건 치료해서 코가 좋아지면 또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코가 오면은 항생제 아니면 그런 치료로 계속했던 거지. 그걸 한 5년 정도 치료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12살부터 생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생리를 하면서부터 부비동염이 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약을 써도 한약을 써도 부비동염이 낫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고심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지인의 소개로 저한테 왔거든요.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분명히 한의원에서 치료를 했다면은 방금 내가 말했던 그런 약초들을 이용해서 아마 폐의 열과 간의 열과 위장 열을 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안 고쳐졌다면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혈액의 질이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즉 자기의 스스로의 기능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한약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처치를 했을 자기의 기능이 올라간 건 아니었고 이게 자꾸 염증이 있다 보니까 혈액의 질은 떨어지고 생리를 하다 보니까 혈액이 현저히 부족해지면서 이 아이는 스스로의 기능과 혈액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 만성적인 부비동염이 다시 재발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정도는 계속 혈액의 질을 올리는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혈액의 질이 차올라서 맥박이 조금 안정적으로 뛰었을 때 방금 말했던 혈액의 질을 올리는 처방과 함께 코에 관련된 약을 좀 써줬고 그걸 한 2-3주 정도 써주고 코가 깨끗해졌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체력이라든지 성장을 위해서 두 달 정도 한약을 좀 더 써주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코가 재발되지 않고 있죠. 즉 만성 부비동염은 단순히 이 폐열과 간과 위장이 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혈액의 질이 부족해도 만성염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혈액의 질을 올려주면서 만성염증을 좀 치료해줘야지만 이게 완벽하게 치료돼서 아이의 스스로의 기능이 올라와서 부비동염이 없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만성적인 부비동염은 허약한 부분도 치료하면서 치료약을 써주면 나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비유성으로 헛살이 자라버리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네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가 좀 필요하죠. 아, 네네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우리가 부비동염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비동염과 좀 비슷한 치료가 중이염이거든요. 네네. 아이들 중이염도 항생제를 계속 치료하는 경우고 네네. 이게 의외로 잘 낫지 않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이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게요. 아, 네. 저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부비동염은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